만 18세에 보디빌딩을 시작한 저스틴 콤트는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보디빌딩이 그의 삶에 있어서 천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디빌딩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더 시절 173cm의 키에 70kg이 조금 넘었던 저스틴 콤트는 그가 프로카드를 획득할 즈음 100kg에 가까운 바디빌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NPC 내셔널에서 만 24세의 나이로 저스틴 콤트는 IFBB 프로가 됩니다. 프로 전향 2년 차였던 2014년 저스틴 콤트는 프로 이후 두 번째 프로쇼이자 올란도에서 개최한 유로파 쇼를 우승하면서 보디빌딩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73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1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콤트는 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엑스테이프로서의 모습과 훌륭한 컨디셔닝을 동시에 장착한 바디빌더였습니다. 또한 당시 제이 커틀러, 피리스, 제레미 분디아 등과 함께하고 있는 챔피언 코치 허니 램보드와 함께하게 된 저스틴 콤튼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저스틴 콤튼은 본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줄 모습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올림피아 다음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권위 있는 맨즈 오픈 탑 컨텐더들이 출전하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메인쇼에 저스틴 콤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의 아놀드 클래식엔 롤리 윙클라, 에반 센토파니, 브랜치 워렌, 덱서 잭슨, 세드릭 맥밀란 등 맨즈 오픈 탑 레벨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이 출전하였습니다. 프로쇼 우승 당시보다 더욱더 사이즈를 증량해서 나온 저스틴 콤튼은 본인의 강점인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탑6 선수들의 순위가 발표되는 순간 6위에는 롤리 윙클라, 5위에는 에반 센토파니. 이 두 명을 제낀 것으로도 모자라 4위에는 세드릭 맥밀란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저스틴 콤튼은 탑3의 자리에서 브랜치 워렌과 덱서 잭슨과 경쟁한 셈이었습니다. 3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메인쇼에서 세드릭 맥밀란과 롤리 윙클라, 에반 센토파니 등을 제치고 탑3에 위치한 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한 주 뒤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도 롤리 윙클라를 다시 한번 이기며 탑3의 자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확실한 승부를 보고 싶었던 저스틴 콤튼은 2016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메인쇼에도 출전하였습니다. 카이 그린이 2년 만에 복귀하는 무대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였고 그 전년도에 이미 이긴 전력이 있었던 세드릭 맥밀란이 출전하던 아놀드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저스틴 콤튼 입장에서는 카이 그린과의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컨디셔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저스틴 콤튼은 당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던 호주 출신의 신예 조슈아 레나토이치에게 밀리면서 4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이즈적인 우위에 있었던 저스틴 콤튼은 한 주 뒤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는 더욱더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라 조슈아 레나토이치를 제치고 카이 그린과 세드릭 맥밀란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충분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저스틴 콤튼이 100%의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 가까운 미래에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할 만큼 가능성이 있는 선수란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너무 빠른 기간 안에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맡은 저스틴 콤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들도 다수였습니다. 2016년 프로 데뷔 4년차 만에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른 저스틴 콤튼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신예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달라스 맥카보와 조슈아 레나토이치에게 밀리면서 저스틴 콤튼은 10위라는 성적으로 올림피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시 저스틴 콤튼이 가장 많이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는 사이즈를 급속하게 증량했던 탓에 복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피아가 끝나고 11월 저스틴 콤튼은 또 한 번 무대에 오릅니다.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본인보다 낮은 순위인 12위를 기록했던 동갑내기 88년생 신예 네이선 디아샤가 출전하는 페리그노 레거시에서 저스틴 콤튼은 네이선 디아샤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합니다. 이후 보디빌딩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저스틴 콤튼은 2017년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합니다.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엄청난 사이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아진 저스틴 콤튼의 모습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콤튼이 은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에 따르면 2016년 시즌을 마친 겨울 그는 극심한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소화를 담당하는 결장 내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 발견 이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으나 치료 이후 극심한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보디빌딩 다이어트는 물론 훈련에 5달 동안 단 한 차례도 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저스틴은 그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보디빌딩 코치로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보디빌더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던 시기보다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고 보디빌딩 코치로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금 이 시기가 저스틴 콤튼은 더욱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당시부터 보디빌딩을 즐겨봐온 팬분들이라면 저스틴 콤튼이 계속해서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나갔다면 지금쯤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디빌딩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엑스테이퍼 끝판왕 저스틴 콤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도 클릭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